세 번째 음식이 아까 튀김 요리라서 지금 저는 이제 돈가스를 봅니다. 돈가스. 아 해리가 아까 막 소리 질렀던 그 돈가스가 과연 나올지. 놀토 나이스. 아 맞네. 100번이다. 100번에 진짜 잘 맞춰. 여덟 가지 재료. 와. 와. 깨스 깨스. 맞아. 아우.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용물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야 퀴즈. 고기 좋다. 오, 고기 좋다. 어 진짜? 야 저렇게 됐다고? 아니 순서 적극했다 그러면. 어 저거 맛있다. 마늘 좀 더. 치즈를 넣네. 와. 와. 없을 수가 없지. 와. 아, 나는 고추. 나 마늘. 아, 마늘 치즈. 아, 나 고구마. 아, 고구마. 아, 나 단호박. 단호박, 단호박. 어, 나 치즈. 어. 아, 나 치즈. 단호박. 와, 대박이다 진짜. 먹고 싶어요? 세찬 먹고 싶어? 아. 찬스도 있잖아. 찬스가 할 수 있다. 찬스가 할 수 있다. 아, 찬스 있네. 그렇지. 아, 야, 감동적이야. 그럼 저거 진짜 경양식 식당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씩 딱 가져가겠다. 경양식. 하나 먹고 싶은 거예요. 가자, 이 느낌 가자. 무조건 가야지. 한 번에 맞추면 그 느낌 바로 저희가 배달해 드립니다. 제발 쉬운 거 나와라. 돈 스파이브와 함께할 가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놀토의 반 고정 멤버. 어? 어? BTS. CS. 세븐틴. 지코. 뇌물 공여 위버. 지코. 중에서. 도레미들을 버뮤다 트레이앵글에 빠뜨린 야쿠입니다! 예술! 뭔가 이런 좋아! 뭔가 이런 좋아! 돈가스야. 지금 키는 지금 맞추기 힘들다 하는데. 네, 우리 치코. 쉽지 않아. So make a Rolex season boring. Kill the girl, girl, in modern. 치코! 네, 치코요. 휴가 바나비네 물공야면 위법 좀. 어? 이거 또 이렇게. 이거 또? 위버 이거 참 어느 중학교인지 몰라도 위법 중이야. 아니 매일. 아! 오. 아! 에이. 휴가 반납이 뇌물. 강남이 많이 없어. 아! 공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뇌물 공여? 위법 중이 말이 되냐면 뇌물 공여면 위법 중인 거야. 놀토가 담기는 넌 너무 크다. 어? 어? 하지 마. 어? 잠깐, 나래 씨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나래 씨?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을 물리칠 수 있는지. 2018년 스페셜 싱글 앨범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오늘 쉽잖아요. 저기 이거 아이유 씨랑 낸 앨범인데 이거는 저 알아? 외워가지고 제가 했었어요 다른 우와. 방송에서. 대박! 어? 대박! 어? 됐다 됐다. 몰랐지. 됐다 몰랐지. 됐다. 몰랐지. 궁금해서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진짜 외워가지고 제가 이거 했었어요. 커버를. 어디서? 커버를 어디서요? 커버를. 어디서? 커버를 어디서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우리 씨. 아니 진짜 어디 있는지를 우리 알아야겠어. 시청자분들이 다 내가 알아야지. 용기 씨. 뭐 유튜땡이나 아니면 뭐 자기 SNS나 뭐 어디. 야 이거 우리가 낚인 거 같은데? 약간 낚인 기분인데? 제 페이스로 갖고 오려고 거짓말 좀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거짓말 좀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 근데 알아요. 노래 알아서 그래. 알아? 잔조절로 해야지 알아? 잔조절로 해야지 어느 쪽으로 하는 뭐예요 그게? 알았어. 오늘 여기서 아니 본인도 지금 놀라서 일이 너무 커졌어. 야 지금 솔직히 말해. 야 지금 솔직히 말해. 그게 아니라요. 밑에서 이거를 막 지금 여기를 진짜 내가 여기를 넘을까 말까를 지금 막 갖고 있는데 사과하세요. 제가 꽈배기를 못 먹어서 미쳤나 봐요. 에이 모르네. 제가
꽈배기를 못 먹어서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인정할게요. 네. 아, 진짜 설렜다. 지코의 소울메이트 다 같이 듣자 쓰자 지코 해코 개코 해코 채코 쌤 가스 가자 으짜 지코 해코 개코 해코 채코 쌤 가스 가자 으짜 아 아이유 유씨가 용진이 따라 하네요 알아 몰라 처음 들어봤어 리듬도 못한 리듬도 어쩌면 안돼 느려 느려 어쩌면 좋아 여기가 너무 지코야? 가성으로 보여 가성으로 보여 야 꺼 아요 아 근데 이것도 모르겠네 젊음의 한복판에서 두 남녀가 사는 작은 섬 내게 뿐이 여기 날씨고 새빨간 열매가 열려서 오, 딕션 좋은데? 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귀가 뚫리네 뚫려? 예 장희빈이 좀 눈썹이 많이 올라가네요 화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야 먹겠지 들리는 대로 쓰는 거예요 1차는 뭘 먹은 거 지금 어렵다, 이거. 키가 키 잘 썼나 보다 보고 있습니다 키가 쓱 봐요 거의 유령처럼 내 건 볼 게 없어 야 우리 왜 이렇게 쓱 보고 가냐? 우리 너무 작게 보고 가는데 우리 세훈 씨 건 쓱 보고 왜 한 해 거에는 콧방귀를 껴요 오케이 저는 좀 상해 신도현 씨 마스팟 오픈! 뒷부분은 거의 다 쓴 거 내게 한 번뿐인 삶에서 새빨간 열매가 노래가 끝났어요? 여기서 정확한 건? 새빨간 열매 아 이건 진짜 맞아. 정확하다 네. 자, 저도 가도 되나요? 나래 갑니다 나래 자 일찍 던지는 가자. 분들은 얼마 못 샀다는 얘기예요 손 들고 빨리 가자 우리도 우리도 빨리 가자 뭐뭐뭐뭐 한복판 너너너너 작은 섬 내게 보낸 날씨가 새빨간 열매가 열렸어 많이 썼는데? 맞아 맞아 그래? 야, 많이 썼... 한 해! 저도 빨리 갈게요. 한 해 봤어. 우리 다 빨리 갈게요. 다음 헬스 예약입니다. 질문의 한복판에서 나나나나 작아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새빨간 열매가 열렸어 열렸어로 가네. 노래 잘하네. 질문의 한복판. 질문의 한복판에서 질문의 한복판에서 제 눈에 한 불매 제 눈에 한 불매 적다가 들렸는데 아래가 또 들려가지고 아래 저었어 제 몸에 환복 안 했어? 두 줄은 솔직히 말해서 다시 들으면 들을 수 있다 맞아, 맞아. 용량 초과가 됐어 안 했어 자, 이 정도 쓰면 해리도 2인자 이거 자리 내줘야 돼요 그래서 너도 초창기 때 열었어야 되는데 왜 너무 신랑 들어온데 자 마지막 줄은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다들 쓰고 네. 있고요 새빨간 열매가 열렸어 세찬 파스반 오픈 도란역? 도라도 도란역에서 도라도라도라 날씨고 새빨간 열매가 열리고 이거요 열리고? 열리고 도란역이고를 들었다고요? 그죠? 어느 정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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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출? 유출? 아니, 유출? 유출? 야, 이거는 너무 진짜 창피하다, 야. 용진 파스반! 아니, 창피하다고. 오픈! 많이 썼네. 뭐야? 알고 있었네, 이거. 너라는 길 한복판에서 너를 잃어버린 작은 섬 내게 한 번뿐인 삶에서 뭐뭐뭐 날씨가 좋아서 새빨간 열매가 어서 열렸다. 대박! 너라는 길 한복판에서 너를 잃어버린 작은 섬 야, 한볼매, 한볼매. 야, 한볼매, 한볼매, 나도. 네. 아니라고? 키. 아니에요. 아니래? 용진이 지금 키의 위치를 위협을 합니다. 여기서 키가 활약을 해주는지. 파스판 오픈! 골라볼게. 젊음의 한복판에서 투명만 작은 선 저거. 여기 날씨가 새빨간 열매가 열렸어. 저기 근데 자, 지금 젊음의 한복판 맞아요.
어, 맞아. 아니, 맞아. 너라는인데 젊은 맛가 맞아. 확실한 거 같아, 이거는. 맞아. 확실한 거 같아, 이거는. 아니, 또 기회 있어. 괜찮아. 마이크 떼주세요. 마이크 떼주세요. 기회 있어. 기회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자, 각자 원샷 받을 준비 되셨나요? 이제 이거 할 때 포즈도 할 게 없어요. 용주 씨, 원샷 나올 수 있어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원샷! 오, 진짜? 보여! 어? 주세요! 키! 아, 어, 키! 왜? 키! 아쉽지만 전에요. 때해 R 키의 바스를 토대로 가면 되고 글자 수 먼저 오픈을 해드릴게요. 글자 수 오픈! 35 글자 기네요 좀. 젊음의 한복판에서 맞네. 젊음의 한복판에서는 맞아 확실해. 젊음 안에서. 새빨간 열매가 열렸어. 곡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간 상황에서든 함께라면 마냥 행복한 소울메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 가사입니다. 엄서요. 이게 시작이구나. 그렇죠. 바로 뒷부분. 조금 낯설었던 맞은편 이제 내가 제일 아끼는 건. 자, 찬스 있어요. 어, 무슨 찬스 남았어요 저희? 첫 줄은 다시 듣기도 있습니다. 다시 듣기? 예. 네. 어, 그럼 일단 읽어볼까? 근데 이거를 네. 지금 듣는 거 보다는 띄어쓰기를 하고 지금? 네. 지금 듣는 게 지금? 오케이, 자신 있어!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 두 줄 듣고 밑에 두 줄 나누자. 예. 나눠요! 오케이. 저 세 번째 줄 들을게요. 세찬이는 다섯 번째 줄 들어. 자, 지금 세 번째 줄이 지금 양세찬 혼자에게 맡기기엔 저희가 조금 아니, 왜 의심을 하죠? 아니, 의심이 아니라 세찬이랑 저랑 일반인과 오케이. 시청자 실력, 실력 좀 대결할게요. 시청자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다시 듣기권 뮤직 으이